네,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입니다. 2019년 26강 수능 특강의 26강 첫 번째 주제 추론 문제입니다. 자, 주제 추론 문제는 선택지가 영어로 제시되어 있죠. 영어로 제시되어 있는 선택지를 분석을 잘 하고 위에 글을 읽어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내신 교재로 다른 버전을 하나씩 구문독해 버전 따로 하나씩 만들어 드린다는 말씀 드린 바 있는데 굳이 이 글은 그렇게까지 구문독해를 따로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신용으로도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Virtual Representation Cultural Heritage. 문장에서 동사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means.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밑줄이 문장의 주어, 그리고 빨간색 밑줄이 바로 문장의 means의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단어를 하나씩 보는 거예요. 문화 유선을 virtual representation, 버추얼이라는 것 자체는 가짜의, 가상의라는 뜻이는 동시에 현실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두 가지 뜻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가짜인데 현재 같은 거. 무슨 말이냐면 게임 캐릭터, 가짜죠.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현질 하고 뭐 게임 캐릭터에다가 칼 주고 뭐 갑옷 붙이고 막 그러잖아. 왜냐면 그게 진짜거든. 나한테 진짜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버추얼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상이지만 현실적인 이라는 의미가 바로 virtual 그 자체입니다. virtual representation, 문화적인 유산을 실제적인 게 아니라 가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뒤에 있는 기술들을 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igital photography, 디지털 기술, 사진 기술, 그 다음에 3D information acquisition, 3D로 정보를 습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사진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어서 마치 3차원에 4차원처럼 찍어두는 기술력, 그래서 그 정보를 습득해 두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일단 사진을 잘 찍어놓는다 이겁니다. 멀티미디어, 당연히 알고 있는 그 멀티미디어죠. 그냥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라 사진에서 글자도 나오고 동영상도 보는 거 바로 유튜브예요. 그게 바로 멀티미디어죠. 마지막은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죠. 현실이긴인데 한데 현실이 아닌 것. 그래서 이렇게 뭐 오큘라스 스코프인가 뭐 그런 거 쓰고 막 게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virtual reality입니다. 왜 그런 걸 할까요? 투부정사로 부사적인 용법으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To create a virtual situation,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써먹는 것이죠. 근데 가상의 상황은 that allowed to experience cultural heritage, 문화적 유산에 대한 경험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virtual situation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바로 문화유산의 시각적인 제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아직 안 끝났네요. 관계대명사 좀 더 읽어보면 콤마 위치로 출발하고 있는 which can provide 되어 있는데요.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 언급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which로 출발하고 있는 녀석인데요.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가 갖고 있는 특징 형용사절이라서 앞에 어디 있는가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특징이 있다. 근데 이 관계대명사에서 이렇게 콤마 한 번씩 찍게 하죠. 이럴 때 계속적 용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거 느낌이 딱 들으니까 계속 든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게 아니라 숨을 한번 쉬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찍었으니까 여러분 여기 교재 위치에서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이렇게 사선을 찍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은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숨쉬고 근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녀석이다. 동시에 이렇게 콤마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WH로 출발하는 녀석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that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숨쉬고 다시 숨을 쉬어서 근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은 which can provide 제공할 수 있는데 protection and spread 문화적인 유산을 protection 지켜주고 spread 펼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앞에 있는 virtual한 situation인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배경 설명을 좀 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를 잘 모르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가야 문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고 뭐 황룡사 구축 목탑인가요? 그 터만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죠. 사진을 찍어. 그리고 3D로 한번 찍어 넣어. 그리고 탁 이거를 뭐 가상현실로 만들어. 그러면 아 옛날에는 경주에 저런 구축 목탑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문명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어요. 저 안에 바다 안에 옛날 도시가 있었는데 지진으로 넘어갔대. 아 안타깝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시켜서 과거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문화적 유산에 대한 경험을 허용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유산을 spread 멀리 멀리 펼치면서 분포도 시킬 것이고 분포라기보다는 널리 알려주는 것 그리고 protection 보호 같은 것들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야 저거 정말 중요하니까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자리가 있는 땅이 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사람들이 에이 몰라 이렇게 넘어갈 텐데 3D로 과거에 이런 자리였어 여기다 박물관 지어야 돼 그럼 사람들이 그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계속합니다. For material cultural heritage 이 글은 이렇게 나와 있는 for 전치사로 두 가지로 연결되면서 각각의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건 material, 물질적인 거고요. 아래 있는 거는 intangible. intangible 아래 적히는 무형인데 요 단어의 반대말이 맨 아래쪽에 있는 tangible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쪽에 있는 밑줄에 친 단어 tangible입니다. 선생님 저 이 단어를 보면은 탱글탱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탱글탱글한 거는 만질 수 있는 거고 intangible 그러면 탱글탱글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거는 무형의라는 형용사로 해석이 될 거라는 것이죠. 저의 그림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물질 문화재 아래에 있는 거는 무형 문화재죠. 어떤 거? 판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물놀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아래에 있는 무형 문화재 위에 있는 거는 물질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문화재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예를 들어 유물이나 유적 그리고 한 그룹의 건물이나 ruins 폐허들 있죠. 그런 거에서는 우리는 we can use virtual representation technology to restore 이라고 적혀있는 거니까 밑줄을 쳐서 투부정사를 쭉 읽어보면 어렵지가 않게 될 겁니다. 자 투부정사의 end 병렬로 나와서 display하고 앞에 있는 restore가 같은 영역으로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치사구가 쭉 있으니까 전치사구를 하나씩 좀 잘라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 end 병렬 앞에 있는 첫 번째 in real life를 먼저 해석해 보는 거죠. 진짜 삶에서의 by the models 모델들에 의한 문화유산의 appearance 겉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바이를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뭐뭐에 의한 문화라기보다는 문화재라기보다는 실제 있는 모델들로 만들어서 모델을 이용해서 문화유산의 겉모습을 복원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Virtual Representation Technology를 쓰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nd 병렬 구조 이렇게 나와서 Display라는 녀석은 위에 있는 use나 restore 둘 다 가능한데 가까운 쪽을 따르는 것이 우리 구문독해에서는 원칙적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it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 단수를 앞에 있는 겉모습 즉 appearance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모델로 문화유산의 겉모습을 복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시멘트를 바른다든지 뭐 나무로 만든다든지 너무 크다 싶으면은 저기 뭐 프라모델 같은 거로 조그맣게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Virtual Representation 기술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아주 Comprehensively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겉모습을 전시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였던 거를 과거에 없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있었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비둘 수가 없으니까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을 해갖고 겉모습 같은 거를 복원을 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감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문장은 해석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시 무엇을 지칭하는가 겉모습으로
연결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잘 체크하셨으면 이거 끝나고 다음 문장 intangible 즉 무형문화로 갑시다. 무형문화 유산에서는요, we look to find the best way. 우리는 최선의 방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look은 보다라는 뜻이죠. look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뭐뭐하기를 기대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To find the best way based on 그 구조의 기초를 두어서 reconstruct the integral form of visual or experience by making intangible into tangible 적혀있죠. 전치사구는 요만큼 나와있는 것이 핵심적이니까 이렇게 보고요. 최고의 방식을 찾도록 우리는 추구를 하는데 어떤 최고의 방식이 있냐면 무형적인 것을 유형한 상태로 만듦으로써 경험이나 비주얼한 것 여기 중간에 있는 5월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 5월을 병렬구조로 이렇게 세모를 칠하면 뒤에 있는 experience와 똑같거나 혹은 비슷한 양상을 갖고 있는 품사를 찾아야 되는데 맥락상 앞에 있는 visual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명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이거나 어떤 한 경험의 형태를 통합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의 기초를 두어 최선의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노래일 수도 있고 혹은 춤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고 경험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만약 시각적인 것이라고만 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다든가 3D로 재구성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무형문화재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것이죠. 그 특징의 기초를 둔 각각의 최선의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경험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사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마당놀이를 할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경험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서 그걸 이용해 최고의 방식으로 구현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당놀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든다든가 혹은 마당놀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 딴다든가 혹은 그 사람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버추얼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요건 제가 그냥 추가로 설명을 드린 거고 어느 정도 제가 상상이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이거입니다. Intangible, 탱글탱글하지 않은, 눈에 띄지 않은 무형의 것을 Tangible,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경험이나 시각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일 수 있도록 하다못해 MP3 파일이 됐건 USB에 담건 CD가 됐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최근의 방식, 최고의 방식을 찾도록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게다가 we can combine 우리는 더할 수도 있다. We can combine material cultural heritage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무형 문화가 아니라 유형 문화 자산과 무형 문화 유산을 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민속촌에 가면 과거의 집들이 있죠. 그 집에다가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람들이나 여러가지 콘테스트를 함께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경험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make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and cultural heritage make란 동사의 특징 목적어 하나 더 목적격 보어 파란색을 빨갛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make란 동사의 특징이 오형식 동사라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와 있는 녀석이 누구냐면 형용사로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이면서도 플러스 알파 deeper 좀 더 깊게 만들어주는 상태가 될 텐데 이 녀석의 목적어가 뭐냐면 문화유산을 preservation 보존하고 transmission 전달한다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오형식으로 좀 더 3차원적이면서도 좀 더 깊게 만들어주게 된다 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병렬구조도 마지막에 있으니까 좀 확인을 좀 해보면요, 여기에 있는 and make가 나와있죠. 이 녀석의 make와 앞에 있는 combine 이 둘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글은 핵심적인 게
가상현실 시스템을 통해서 문화적인 유산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가.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유형 문화, 옛날에 집터라든지 건물터라든지 무너진 성벽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니까 판소리 혹은 화살을 만드는 법, 도자기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두 가지의 설명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걸 둘이 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 in addition 이라고 적혀있는 연결사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이제 구문독해 철저하게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문제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지 1번 Ways to design successful cultural heritage exhibition. 이 단어의 exhibi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이면서 정답이 아닌 근거죠. 문화적인 유산을 전시하는 데 성공적인 전시를 디자인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러면 그게 있다는 얘기죠. 이미 디자인도 핵심이면서 1번 탈락인 근거. 2번의 핵심은 Hidden Cultural Heritage Site를 발견하는 것의 어려운 점인데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걸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므로 1번, 2번도 탈락. 3번의 핵심은 국제적인 협조 없죠. 4번 같은 경우에는 concern. 이 글은 virtual representation이 오히려 좋다는 것인데 여기 대해서 걱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탈락입니다.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답의 근거로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선지가 길면 제일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virtual representation을 통해서 가상 제시를 통해 문화적인 유산을 전달하고 보존하기. 정답으로 5번을 푸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해 보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는 virtual representation의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요거 보시고 내신 대비할 때는 굳이 동영상을 두 번 세 번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26강 첫 번째 지문, 주제 추론 문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